본격적으로 지난 경기를 리뷰하는 시간이죠. 위클리 챔피언십. 먼저 지난 7월 17일에 있었던 개인전 경기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 8강 1경기, 1세트 경기입니다. 활발한 측면 공격을 선보인 박준우 선수가 후반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곧바로 동점골로 응수, 경기 종료 직전에는 결승골까지 터뜨리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죠. 네, 2세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한 박준효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는 보다 신중한 플레이로 다시 한번 선제골을 뽑아냈는데요. 자신의 주력인 13 디에고 코스타가 두 번째 쐐기골까지 넣어주면서 경기를 3세트까지 몰고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마지막 3세트입니다. 세트 스코어 1-1. 분위기를 탄 박준효는 3세트에서도 화려한 공격을 선보이며 김민재를 압도했습니다. 침착한 선제골에 이어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추가 득점까지, 박준우는 마침내 디펜딩 챔피언 김민재를 누르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전 8강 2경기입니다. 1세트 양진모 선수와 양진엽 선수의 경기인데요. 이름이 비슷한 두 선수의 대결. 하지만 경기에서는 양진엽 선수가 앞섰습니다. 코너킥 선제골에 이어 날카로운 롱패스로 추가골까지 기록한 양진엽 선수는 후반전에 한 골을 더 보태면서 3-0 완승을 거뒀네요. 2세트에서는 강한 압박 전술로 양진혁 선수를 몰아붙인 양진모 선수. 전반 30분에 넣은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하면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네, 마지막 3세트입니다. 4강 진출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만큼 양 선수는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했는데요. 선제골의 주인공 양진혁이었습니다. 양진혁은 후반에도 침착하게 추가골을 꽂아 넣으며 원창현에 이어 양진모마저 무너뜨리고 4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막 5주차 8강 개인전에서는 박준우 선수, 양진엽 선수가 각각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김민재 선수와 박준우 선수 같은 경우의 경기는 네. 김민재 선수가 거의 한 90%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박준우 선수가 의외로 되게 잘해줬어요. 아주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분석도 네. 많이 한 티가 나는 게 뭐 네. 김민재 선수의 뭐 수비도 네. 뭐 정확히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뭐 공격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따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양 선수, 양진엽 선수와 박준호 선수는 조 2위로 또 올라왔던 선수들이 동시에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해냈는데 디펜딩 챔피언 김민재와 양진모 선수가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전 8강 첫 번째 경기, 네메시스와 S클래스의 경기입니다. 1세트 경기 김민영 선수와 정세현 선수가 만났는데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김민영을 몰아붙이기 시작한 정세현. 전반 20분 가마차기로 첫 골을 기록한 정세현은 강력한 돌파로 추가골을 뽑아내면서 1세트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네, 2세트 정현수 선수와 정세현 선수의 만남이었습니다. 정세현 선수는 2세트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을 선보였는데요. 전반에만 두 골을 성공시키면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세현은 후반에도 두 골을 추가하면서 4-0으로 완승을 거뒀죠. 네, 3세트의 권득윤 선수와 정세현 선수의 경기입니다. 전반 18분, 이번에도 선제골을 뽑아낸 정세현은 이 한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챔피언십 두 번째 올킬러에 등극했습니다. 자, 팀전 8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비주얼과 이츠 클래식의 경기인데요. 1세트 장우영 선수와 정경호 선수가 만났습니다. 양 선수 모두 서로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는 득점 없이 0-0으로 끝나는 듯 했었는데요. 하지만 막판 집중력을 발휘한 장우영 선수가 결국 83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가까스로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2세트 장우영과 최현석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2세트에서도 양팀 선수들은 수차례 슈팅을 주고받았지만 골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뒷심을 발휘한 장우영이 06 박지성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3세트의 장우영 선수와 이재균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장우영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경기가 끝나는 듯 했지만 67분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 경기 종료 직전 역전골까지 성공시키며 이재균이 벼랑 끝에 이츠 클래식을 지켜냈습니다. 자, 4세트 경기입니다. 16강에서 올킬의 주역 정찬이, 하지만 선제골을 넣은 쪽은 이재균이었습니다. 정찬이는 동점골로 만회를 노리기는 했으나 승부차기에서 번번이 골대를 맞추며 끝내 2-2의 세트 스코어를 허락하고 말았죠. 마지막 5세트 경기, 우현택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아쉬운 실책으로 이재균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다시 집중력을 발휘해서 무려 3차례의 선방쇼를 펼치면서 마침내 비주얼을 4강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일날 펼쳐졌던 토요일 팀전에서는 두 팀이 승점으로 올렸는데요. 네. 두 팀 모두 비주얼 클랜의 팀들이 사이좋게 네. 4강에 진출했습니다. 클럽장으로서 어떠세요? 저는 상당히 기쁩니다. 예, 네. 왜냐면 뭐 이번 챔피언십에서 저희 클럽에서 세 팀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좀 한타 뽑혔기도 되게 아쉬웠어요, 솔직히. 예. 네. 근데도 우리 정세현 선수가 16강에서 네. 정말 못해줬는데 8강에서는 정말 잘해줘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 저도 놀랬어요. 사실 이제 서비 선수가 평소에 정세현 선수가 뭐 열심히 연습을 안 한다 네. 라고 하면서 별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분 어떠셨어요? 아, 이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이도 어리지만 되게 잠재력이 많은 선수거든요. 네. 창의성도 높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고 8강에서 그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개인전 4강에 오르는 저력을 이번 올킬로서 다시금 네. 확인시켜주는 정세현 선수였었고요. 뒤이어서 펼쳐졌던 경기에서는 아쉽게 여골킬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네, 이재균 선수의 활약이 있었던 이츠 클래식. 좀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이날 경기에서 골대가 엄청 맞았죠. 와, 진짜 무지막지하게 맞더라고요. 네, 저 비주얼이.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네. 비주얼이 골대를 맞춘 게 거의 한 7번인가 8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정찬희 선수와 이재균 선수의 경기에서도 네. 골대를 연속 2번이나 맞춘 적도 있고요. 네. 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현택 선수는 또 실점 장면에서 네. 좀 허무하게 골을 레이나 선수가 네. 그대로 탑한테 패스를 줬죠. 발로.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해 이러면서 왔거든요. 네, 거의 예능이었어요, 예능. 네. 네, 신재환 선수가 지난주 이제 챔피언십 매드 스로잉 때 오프닝 때 제 발을 걷어찼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걷어차면서 골을 넣었거든요. 예. 네. 그런 장면까지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제 이재균 선수가 여골키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같은 클럽인 두 개의 비주얼 팀이 S 클래스 그리고 비주얼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